이번 시간에는 모션 패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캠퍼즈 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해주고 캠퍼즈 전의 재생 시간은 10초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모션 패스를 좀 보기 위해서 엘리스 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들어가서 정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제 셀렉션 툴로 바꿔주고 얘를 이동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택하고 P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포지션 속성이 나타난데 재생에다가 첫 번째 프레임에 있는지 확인하고 스탑워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키프레임 삽입됩니다. 얘가 한 1초 정도 가서는 이 정도 이렇게 위치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2초 정도 가서는 이 정도 이렇게 3초 정도 가서는 이 정도로 또 해주고 4초 정도에서는 또 이렇게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식으로 원이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습니다. 이 원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럼 다음 같은 점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들을 모션 패스라고 합니다. 특정 레이어가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이 점선 얘들을 모션 패스라고 하는데 이 모션 패스를 가면 보면 조금 큰 사각형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얘들은 키프레임입니다. 한번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선택됩니다. 여기 선택하면 얘가 또 파란색으로 선택되고 여기 선택하면 얘가 반대로 한번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얘가 선택되고 여기 선택하게 되면 얘가 선택됩니다. 이큰 사각형은 키프레임이고 이 키프레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컴포지션 윈도우에서 사각형의 키프레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동 경로가, 즉, 모션 패스가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이동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만일 여기를 쭉 이렇게 내려준다. 그러면 이동 경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키프레임은 이 컴포지션 윈도우에서도 볼수 있고, 타임라인 상에서도 볼수 있는데 이 컴포지션 윈도우에서 키프레임을 이렇게 위치를 변경시켜주면 애니메이션의 경로 경로가 바뀝니다. 반면에 여기서도 키프레임을 이동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키프레임을 이동시켜줄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 여기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거의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다음에 또 요 구간 움직입니다. 실질적으로 요 점들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점으로 표현해주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하고, 여기 이동할 때 하고, 여기 이동할 때 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갑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여기, 얘가 여기서 여기를 이동할 때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즉, 애니메이션의 진행 속도, 진행 속도를 좀 빨리 진행되도록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줍니다. 한두배 정도 빨라지는 겁니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스페이스바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서 훅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 움직이는 시간이 원래는 이쪽과 똑같은 시간대였었는데 같은 속도로 이동했었는데 여기 타임라인 윈도우에서 키프레임의 위치를 변경해 주니까 애니메이션의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여기서 훅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들 다시 한번 2초 정도로 놔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놔주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비슷합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여기 이동하는 속도, 즉 여기서 여기 이동하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대신 여기서 여기 이동하는 속도는 또 느려집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그전에는 한요 정도의 시간 동안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이 정도 좀 늘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이동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동 구간입니다. 뭐 여기를 여기다도 여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이 점들의 간격을 보면 원래는 요 정도 간격으로 얘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구간이 짧아지자 이 간격이 더 넓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쪽에 가서는 또 점들의 간격이 촘촘해집니다. 그러면 더 조금씩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동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1까지는 정상 속도로 갑니다. 그랬다가 빨라졌다가 조금 더 느려졌다가 다시 정상 속도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 키프레임을 조절하면 애니메이션의 경로가 바뀌고, 즉, 컴포지션 윈도우에서 키프레임의 위치를 조절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의 경로가 바뀌고, 이쪽에서 타임라인 윈도우 상에서 키프레임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주면 애니메이션의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얘를 지우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가고 P 키를 눌러갖고 포지션 1초일 때 이렇게 그리고 2초일 때 이렇게 보면 얘들 직선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3초쯤일 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에디트 메뉴로 가서 프리퍼런스로 제너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모션 패스가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모션 패스가 직선 형태로 이루어지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체크해준다.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을 리니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오케이 하고 이번에 새로 한번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를 하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번엔 사각형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Shift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같은 데다 만들어줬는데 Ctrl Z 하고 얘 선택 상태 해제하고 선택하고 가면 요 안에 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해제하고 Shift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새로운 쉐입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아, 그리고 얘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건데, 얘 선택한 상태에서 P키를 눌러서 포지션 나오겠습니다. 여기. 스탑워치 눌러갖고, 키프레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요쯤에 와서는 지금 키프레임들이 보입니다. 이럴 때 앞쪽 키프레임으로 재생애들을 이동시키려면 J키, 뒤쪽 키프레임으로 이동시키려면 K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K키를 눌러주면 이쪽으로 이동되는데, 요 지점에서 얘를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 정도. 또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K키를 눌러줍니다. 예선 또 이렇게. 이제는 모션 패스가 직선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K키를 눌러서 이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이렇게. 위에 거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모션 패스가 만들어졌는데 이 밑에 거는 이제
직선 형태로 모션패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밑에는 직선 형태의 모션패스를 따서 쉐입이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고, 위에 쪽은 곡선 형태의 모션패스를 따서 좀더 부드럽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직선 모션패스를 만들래 또는 곡선 모션패스를 만들래 이런 옵션을 여기 아니더라도 따로 키프레임마다 속성을 설정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디폴트는 부드러운 모션패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체크 상태를 해제해 주겠습니다.